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천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5월 셋째 주 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 선생님들, 7월 셋째 주 주말에 코엑스에 방문하시면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창립 제46주년 기념 제45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2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를 오는 7월 15일과 1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과 아센볼룸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종합학술대회와 더불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던 치과기자재 전시회인 KDHEX가 진행되는데요. 학술 강연과 전시, 치과위생사의 날이 한데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치과위생계 최대 축제로 복귀를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전문화, 세계화, 신기술, 협력화를 키워드로 총 32개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먼저 전문화 분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전문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구, 사회 변화 등에 따라 대두되는 최신 치과 임상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구강관리, 장애인 구강관리, 상담 기술, 최신 임상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또 세계화 분야는 국제 동향과 외국 치위생계의 활동과 학술 연구 트렌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연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세계 치과위생사연맹 완다 페도라 회장과 일본 치과위생사협회 요시다 나오미 회장의 특별 강연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19년 이후 열리지 못했던 치과기자재 전시회인 KDHEX도 치과위생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KDHEX는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이틀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최신 치과기자재와 구강관리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현재 약 40여 개 부스가 전시부스 구성을 확정했고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KDHEX 전시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특별히 이번 KDHEX 참가 업체가 주관하는 기술, 제품 관련 학술 강연 세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시 부스에 직접 신규 기술과 장비 시연과 더불어 핸즈온 코스가 운영되고 특히 최신 기자재에 대한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강연 시간 내 핸즈온 참여 시 보수교육 평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치과위생사연맹 행사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의미도 갔는데요. 이번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남 부회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4년 만에 찾아온 이번 행사에 치위생계 최대 학술재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수준 높은 학술 강연을 통해 우리의 학술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치과위생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인공치아골류착학회가 오는 6월 11일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대강당에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임플란트 수복 후 케어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임플란트 후 케어와 관련해 7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는데요. 첫 번째 연자로 나서는 박희용 원장은 보철적 관점에서 보는 페리 임플란티스의 치료와 예방을 연재로 그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임상 노하우를 여과 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병동 원장의 페리 임플란티스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경 강연과 홍순재 원장의 실패한 임플란트 사이트에서 재식립하는 요령 노하우 강연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이면필 교수의 한국형 IARPD 설계 정석 강연과
이원섭 교수의 보철 정착 후 불편감에 관한 고찰 강연이 진행됩니다. 또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재현 교수의 임상에서 실패 없는 교합 이야기 강연과 최성호 원장의 쉽게 설명드리는 임플란트 보험 청구의 모든 것 강연이 진행됩니다.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김선종 회장은 무엇보다 임플란트 치료에서 지속적인 환자 케어를 강조했는데요. 김선종 회장은 이번 충기학술대회는 임플란트 수복 후 케어를 대주제로 보철 전문의가 보는 임플란트 주의원부터 임플란트 팔로우업, 실패한 임플란트의 수술적 재치료, 기계적 합병증 처치, 오버로드를 예방하는 임플란트 교합, 보험 청구 등 최신 임상 기법과 임플란트 관리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2점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대널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